이제 임기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아무래도 공시부회보 행사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의미 있는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대통령님 아직 안 오셨어요? 보통 조찬기도에 대통령님 오시잖아요. 기대했는데 못 오셨네. 국가 조찬 기도회 어떻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?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축하라고 그러세요. 국가,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축하해라. 기도회,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라. 세 번째, 기도 끝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축하해라. 오늘 음식 있죠? 네, 맛있는 거 있죠? 네, 조국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가 지금 이념적으로 또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.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하시기 전에 이른 아침 기도하신 것 우리가 본받아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국가를 위해 새벽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.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늘 함께 잡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기도 후에 친교를 갖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. 이 세 가지를 통해서 2023년도 뉴욕 지회 국가조찬기도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